정녀주일이라고 그러죠. 왜 정녀주일이냐?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합니다. 당나귀를 하나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기대 깔았어요. 겉옷 없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기대다 펴고,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얘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오늘을 팜 선디를 지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종려나무 가지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 죽음을 상징하는 것, 즉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 사순절 때 그 무엇보다도 생각을 해야 하는 줄 압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 스턴버그라고 있는데 교회가 요청을 해가서 예수님 초상을 하나 그렸어. 십자가 상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그려달라고 교회가 청원해서 그 그림을 잘 그렸어. 자기 화실에다 갖다 놓고 자기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의 본업은 돈 벌기 위해서 이쁜 여자들의 나체 그림을 그리는 게 그 사람의 본업이었어요. 하루는 그 이쁜 여자 나체를 그리고 있는데 그 여자가 무심코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이요? 물어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고 물어보니까 별 생각 없이 스턴버그라고 하는 화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여자가 그렇다면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저씨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을까요? 암 그렇지 라고 대답은 하는 순간부터 자기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기가 대답한 말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의 진정한 뜻을 깨달은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감격하며 다시 그린 그림이 유명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에케 모호라고 하는 그림. 이 사람을 보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어디서 그 유래가 나왔느냐? 요한복음 19장 5절을 바탕으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여류 찬송가 작가 프랜시스 해비겔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그림을 보면서 찬송가 185장 내 너를 위하여 그 찬송을 쓴 여자예요. 젠셀도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그 성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역사가 바로 그 사진 때문에 그 그림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이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최대 보증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만 내가 믿으면 내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보증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생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평화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화목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안전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십자가 믿으세요. 험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6시서부터 그게 정오지요? 9시까지, 그 오후 3시까지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고 그랬어요.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요. 제일 밝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캄캄했어요. 왜? 십자가상의 고통을 당하셨던 그 3시간은
흑암의 세 시간이었죠. 침묵의 세 시간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외로운 투쟁의 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순종의 세 시간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내의 세 시간이었습니다. 도와줄 자도 없고 의논의 대상도 없이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 고뇌를 극단적으로 겪으면서 세 시간을 견디시다가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면서 운명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람들이 아, 김정한 목사님 죄 없을 텐데, 여러분보다 내가 죄가 더 많습니다. 목회를 하려니까 여러분보다 더 실천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기도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만 못해요. 헌금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못해요. 주님이 지신 이 험한 십자가의 큰 뜻이 무엇인가? 첫째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 없이 죽는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죽으려는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은 가장 무서운 방법으로 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고, 마지막 험하게 왜 사람을 그냥 죽이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나? 죄수로서 가장 무서운 형의 죽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인생에 대해 우리는 다 애착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을 오래 살기 위해서 병원을 세워놨죠. 오래 살기 위해서 약이 있고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운동을 하고 비타민을 먹고, 건강에 좋다는 것은 가리지 않고 다 먹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몽테뉴의 그 수상록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 생애의 목적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필연적인 목적이라고 그랬고, 죽음은 가장 평범한 사실이므로 죽음을 멀리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은 목적에서 이탈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생활에서 죽음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이는 큰 병 한 번 앓지 않고 평생을 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가난을 겪지 않고 평생을 마치기도 하고, 그러나 죽음은 모든 인간이 맞아야 하는 엄숙한 사실이므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실상 한 생애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준비는 자유의 준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안다면 그대로 비로소 그는 예속과 구속에 해방될 수 있다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현대 문명은 오락과 취미, 물질에 대한 욕구 등을 총동을 하여 되도록 죽음을 잊어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으나, 사실은 중세기 수도사들의 표화가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더욱 현대인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명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게임을 하고 싶어 하죠. 즉 되도록 짐을 줄이고 기쁨을 누려보려고 하는 게임. 이 게임만을 한평생 하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기독교가 말하는 인생관은 이러한 게임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신앙 속에서 발견하고 이제까지 생활을 분토처럼 여기고 기쁨의 개가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제야말로 나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었다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 산다는 것이 날마다의 삶을 잘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생명이란 무제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 속에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비록 산 자는 죽을 줄 알도록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매니라. 생명과 죽음은 우주의 2대 신비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이 두 개 신비 사이에서 한 평생을 엄숙하게 지내야 됩니다. 저는 한 생명이 끝나는 순간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엄숙한 시간입니다. 대통령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가장 불쌍하고 가난하고 집도 없는 사람 죽는 것도 봤고, 인간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이 언제냐? 자기 죽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한 생애에 대한 심판의 순간이므로 거짓도 핑계도 그동안 쌓았던 이중 삼중의 가면도 다 벗어놓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자랑도 교만도 허풍도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죽는 순간입니다. 그때 허풍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간디가 남긴 최후의 말은 내 나이를 완결했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간을 잘 끝냈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완결한 한 문장 끝에 놓여있는 작은 동그라미 표시 하나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생을 맞이하면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겁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을 마치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권장로님 댁이 나보다 집보다 더 클 거예요. 거기 가면 날 좀 불러주소. 놀러 갈게. 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늘에 올라가서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I go to prepare mansion for you. 맨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가지고 엄청 큰 살림집을 갖다가 맨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를 떠나면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맨천을 준비한다고 그랬어. 저 기찻길 건너에 조그만 오막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맨천을 준비한다고 그랬어. 정장론의 맨천이 클까? 내게 맨천이 클까? 그건 우리가 하늘에다가 보화를 얼마나 갖다 쌓아놨나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베드로가 다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커다란 저택이 하나 있는데 자기 생각에 아, 저거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겠지. 왜? 자기가 교회 헌금도 많이 내고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런데 저거 누구네 집이냐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 쭉 책을 꺼내서 보더니 저건 당신 집에 있던 식모집이라고 그러더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우리 집 식모집이 저렇게 크면은 우리 집이야 저거 열 배는 넘겠지. 한참 가서 골목길 다 지나가고 조그만 학고방집이 하나 있는데 저건 누구 집입니까? 베드로가 또 다시 책을 쭉 들여다보더니 당신이 살 집이라고 그러더래. 그리고 깬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까지 산 허탕으로 살았구나.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참 멋있는 꿈꾼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사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나더러 120세 살라고 악담하는 사람도 있더라.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몇 살 사실 거예요? 90, 100. 빌리그램 목사님 100세 사시고 가셨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몇 년 살 거냐고 그러면 한 번 산다고 그랬어. 이해가 가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몇 년 살아야 됩니까? 한 번 산다고 그래. 한 번. 참 한 번 사는 그 인생 행복을 위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의 법칙이 있다고 하죠. 첫째, 행복 속에서도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번영 속에서도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리사욕만 취하지 말고 이기적이 되지 말고, 세 번째, 선행 속에서도 독선적이어서는 안 된다. 완전히 연소된 인생, 그것은 바로 예술적인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이가 있으니까 나는 진실해야지,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깨끗해야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멋있게 살아야지. 나를 믿어주는 이가 있고, 나를 걱정해주는 이가 있고, 나를 도와주는 이가 있고, 괴로워야 할 일이 쌓였으니 나도 더 힘차게 살아야지, 과감히 치러야 할 일들이 많으니 나는 더 용감하게 살아야죠. 포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인의 불평, 불행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에서 왔다고 그랬고요, 중세기인의 불행은 죄와 벌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그랬고요, 현대인의 불행, 여러분과 저의 불행은 생의 무의미함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생의 삶에 의미가 없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 가가와 도요히코가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어떤 책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가 분주히 돌아다니는 얘기를 읽었다. 착한 일을 위하여 분주히 돌아다닌다는 얘기. 나도 정신없이 사방을 돌아다녔다. 무엇 때문에인지 누가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다. 보다 더 훌륭해지려 했으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보다 고상하게 살려고 했으나 빛을 내지 못하고 산 사람, 급한 성격을 누리려 했으나 결국 생긴 대로 살고만 사람, 사업에 성공하여 부자가 되려고 하였으나 그럭저럭 밥이나 먹게 된 사람, 그다지 학업의 성적도 좋지 않았고 그다지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해봤고 그다지 남긴 것도 없으며 그다지 선인도 못 되었던 그런 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1등 아님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2등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시작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게 가가와가 쓴 시야.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랬지요.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고통의 길이라고 했고, 인생은 유수와 같이 빠른 거라고 했고, 인생은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했고, 인생은 낙엽이요, 인생은 도박이요, 인생은 연극이요, 인생은 전쟁이요, 인생은 허무하다고 그랬어요. 치매가 걸리고 마나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독방에서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 인생은 허무한 거다고 답변하면은 그건 멋있는 사람이에요. 허무라고 하는 지하철을 탔다면 곧 갈아타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에게 보람을 주실 겁니다. 교만이라고 부르는 비행기를 탔다면 곧 갈아타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보통 사람이 되게 할 겁니다. 성공이라 부르는 과속 택시를 탔다면 곧 갈아타십시오. 성실이라는 새 차표를 받으셔야 합니다. 욕심이라 부르는 배에 탔다면 곧 갈아타십시오. 상륙해야 할 만족의 섬은 예수님입니다. 미움이라고 부르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면 곧 갈아타세요. 예수님께 사랑의 묘약을 받아야 합니다. 죽음이 없이는 삶이 없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매일 죽는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난 매일 죽는다 그랬어. 매일 죽어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 번이나 나는 죽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는 끝났다가 아닙니다. 죽음을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부활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란 부활의 전주곡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문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은 죽음의 쇠사슬과 영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니 죽음의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부활도 없습니다. 비록 험한 십자가였지만은 영광과 부활을 달성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사흘 만에 무덤을 깨치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우리들은 우리도 매일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활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적어도 고난주간에 금식 한번 해봐야 되고요. 내가 중앙교회 목회할 적에는 교인들 들어 고난주간만이라도 테레비 코드 다 빼놔라. 그 시간에 성경 보고 십자가 묵상하고. 어느 집이 그 기간에 신방해 보니까 테레비가 그냥 뭐 막 왕왕왕왕 울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서 뺐어. 목사님 그 테레비 왜 빼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데. 아 지난주간 광고 못 들었구나. 지금 고난주간이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일주일 테레비 보지 말고 묵상하고 성경 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 십자가가 최고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있어야 사흘 후에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제도 부활되고 여러분의 건강도 부활되고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부활되는 금년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